주혜 양공과 함께하는 안녕하세요. 저는 원자력공학과 4학년 대학 중인 23살 임아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공중보건의 김차수라고 합니다. 제가 양양에 오게 된 계기는 양양 서핑이 엄청 좋다고 들어가지고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현가영이고 대학교 3학년이고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. 약간 공모전이나 과제 이런 것 때문에 치이다가 조금 힐링을 하고 싶어서 양양 일주일 살기에 신청하게 됐고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대학원 1학년 재학 중인 유아교육과 장희주라고 합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짜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주혜 양공과 함께하는 양양의 화이팅! 설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한번 서봐줘가지고 너무 즐겁게 하고 왔습니다. 제가 못 설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가지고 좀 뿌듯하고 약간 타고난 서퍼인 것 같습니다. 노래하는 SB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함께하는 양양에서의 일주일.
너무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이거 일주일 끝나면 체중이 3-4kg 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. 아직 3일 차인데 한 3달 만난 사람들처럼 친해져가지고 정말 편한 것 같아요. 저희는 광규팀입니다. 당연히 이길 거라서 걱정하지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은 안 하고 있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. 화이팅! 네. 저희는 부산팀입니다. 계획은 천장 중에 한 장. 네. 천장 찍어서 한 장 고르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. 날씨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잘 찍은 것 같아가지고 즐겁게 촬영을 했어가지고 맞아요. 결과에 상관없이 그래도 저희 사진 찍은 건 되게 만족스러워요. 빨리요! 제발! 광주팀입니다. 가자. 우리 노래하자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TA항공 양양공항 지점장 이동규라고 합니다. 저희 TA항공 양양공항에서는 부산과 광주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저희 TA항공을 이용하셔서 힐링과 여유를 찾으러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TA항공과 함께하는 저는 그 서피 비치에서 서핑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. 정말 예뻤고 그다음 핫한 사람들 모인 곳에 가니까 저도 핫해진 기분이었고 그 배경 보면서 서핑을 하니까 진짜 다시 와서 꼭 서핑 해봐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. 파도대에서 일출 본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일단 새벽에 4시에 피곤하게 일어나서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어둠에서 힘들게 가서 일출 딱 해가 뜨는데 굉장히 감명 깊고 사진도 이쁘게 잘 나와서 좋았어요. 해외에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양양 바다가 이제 경상도에 있는 바다랑도 많이 다르더라고요. 양양에서의 서핑도 너무 좋고 정말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일단 부산에도 바다 많고 맛있는 거 많잖아요. 근데 양양만의 느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.
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. 그냥 양양만의 느낌의 카페와 양양만의 바닷가와 양양만의 서피비치, 그게 꼭 있어서 한 번쯤은 꼭 오셔서 재밌게 노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많이 아쉽고요. 안 올 줄 알았는데 즐거웠고 사람이 너무 좋았어가지고, 그리고 양양도 너무 좋았고 많은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.